대한민국과 독일의 맞대결이 다시 한번 펼쳐졌습니다. 이번 무대는 영국인데요. 영국 육군이 진행하고 있는 기동화력 체계 획득 사업, 통칭 MFP의 대한민국 K9과 독일의 RCH-15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노르웨이, 호주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대한민국 대 독일 진검 승부가 성사되었습니다. 최근 영국은 구형자 주포 교체를 위해 MFP의 진행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AS-90이 1992년 초도 배치를 시작해 벌써 운용기간만 30년이 넘은 만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데다 155mm 39 구경장으로 비교적 포신이 짧아 최대 사거리가 고작 30k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AS-90은 포사격 시 기껏 최대 속도로 사격해봐야 3분간 분당 6발이 한계고 지속포격 시에도 60분간 분당 2발이 고작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난 현대 포격전의 필요화력을 생각하면 한참이나 모자란 셈입니다. 이를 깨달은 영국은 지난 2022년부터 초읽기에 들어선 MFP에 박차를 가하면서 신형자 주포 116문 도입으로 대대적인 기동화력 체계 개혁에 돌입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위해 영국이 가장 먼저 찾은 나라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흥미로운 건 그 이외에 폴란드가 얽혀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영국은 MFP 한참 전에 AS-90을 52구경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일명 브레이브하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취소한 전적이 있습니다. 당시 영국은 AS-90을 기반으로 52구경장 장포신을 탑재하는 포탑까지 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나 막상 52구경장 포탑을 개발하고 보니 충격 흡수 등의 문제로 차체까지 추가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결국 영국은 그렇다면 차라리 신형자 주포를 도입하는 게 낫겠다라며 브레이브하트 프로젝트를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줄만 알았던 AS-90 브레이브하트의 포탑은 의외의 나라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소련 제트에서 122mm 자주포를 대체할 신형 자주포가 필요해진 폴란드는 영국으로부터 브레이브 하트 포탑을 싼 가격으로 들여오고 반대로 차체는 자신들이 자체 개발하자는 기가 막힌 생각을 떠올렸는데요.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포탑만큼이나 개발 난이도가 높은 게 자주포 차체였고 실제로 폴란드는 자체 개발에 실패해 버렸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울며겨자 먹기로 포탑에 이어 차체까지 해외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K9이었던 것입니다. 폴란드의 주력 자주포였던 AHS 크라프는 이처럼 대한민국과 영국의 의도치 않은 합작으로 탄생한 자주포인데요. 영국은 폴란드가 AS-90 브레이브 하트 포탑과 K9 차체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자주포의 우수한 기술력을 한눈에 알아봤고 끝내 영국은 유력 후보로 대한민국 K9A2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K9A2는 자동장전 시스템과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을 탑재하면서 5명이던 승무원을 3명으로 줄였고 화력 또한 기존보다 3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주포에 최초로 복합고무궤도를 장착하면서 소음 57%, 진동 42%를 감소시켰고 도로기준 16%, 야지기준 24%의 연비감축 효과를 보이면서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는데요. 문제는 지나치게 최신형인데다 혁신에 가까운 변화다 보니 아직까지 K9A2가 국제무대에서 검증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자주포를 개발한 나라이자 여전히 영연방 최대 강국인 영국에서 K9A2를 도입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나라에서 공증을 받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를 계기로 기존의 K9을 운용하고 있던 나라들에서까지 개량 수요가 폭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최소 수십 년간 자주포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밑그림인 셈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최대의 라이벌인 독일의 RCH-15도 만만치 않은 스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RCH-15는 펜자흐비치 전에 포탑을 무인화한 AGM 모듈을 마찬가지로 독일제인 복서장갑차에 탑재한 신개념 자주포인데요. 이 덕에 탑승 인원을 2명으로 대폭 감축시켰고 원격으로도 포탑을 조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의 규모를 축소, 특수화한 영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미가 끌릴 만한 조건인데요. 이외에도 독일 라인메탈의 HX-3, 영국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긴급 도입한 스웨덴의 아처 등이 MFP 선정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쟁쟁한 후보들이라 대한민국 K9A2의 성능이 월등하다고 방심할 수는 없는데요. 영국의 차기 자주포 자리를 노리는 K9A2와 이에 대항하는 새 자주포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조만간 추가 영상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이 국제무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최근 UAE는 배수량 2,500톤급의 초계함 보인드 2,500의 내부무장 선정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군력이 약한 UAE의 전력상태를 고려하면 최대 규모의 기함급 함정에 들어갈 내부무장 사업을 시작한 셈인데요. 프랑스 나발그룹에서 개발한 수출형 초계함인 고인드는 UAE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만 하더라도 레이시온의 RIM-16이 ESSM 미사일과 함께 오토멜라라 76mm 함포함문, 넥스터 M621RR 20mm 기관포 등은 3연장 어뢰발사기 2기와 함께 MBDA MM30 액조세 대함미사일 발사기 8문, MBDA-VL, MICA-VLS-16셀이 탑재될 예정이었습니다. 계획대로만 됐다면 초계함치고 상당히 높은 화력을 보유할 수 있었던 셈인데요. 그런데 UAE가 리비아 무기금수 조치를 위반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리비아 무기금수 조치를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하면서 유럽제 무기를 대거 탑재하는 고인대의 무장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의 에어버스, 영국의 BAE 시스템즈,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가 공동 출자로 합병해 설립한 MBDA의 경우 아예 리비아 내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UAE에 미사일과 무장을 수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인드급이 보유한 최대 함정이 될 예정이던 UAE 입장에서만 보자면 졸지, 무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깡통 초계함을 기함으로 내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해군이 약한 UAE는 고인드급 바로야 함정이 고작 930톤 규모의 바이누나급 초계함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과 비교하자면 포항급 초계함보다 작은 함정을 기함으로 세워야 하는 꼴인데요. 우리 해군의 기함인 독도급 대형 수송함이 배수량만 19,000톤 이상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얼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UAE는 최대의 적성국이자 매우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이란과 폭이 고작 80km에 불과한 좁은 해협을 두고 대치 중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2025년까지 7,500톤 규모의 칼리에파스급 구축함을 기함으로 삼기 위해 건조를 진행 중인데요. 가뜩이나 전력이 모자란 UAE 처지에서는 이란 해군 규모를 절반이라도 따라가려면 하루빨리 고인드급의 무장을 탑재해야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이 UAE의 미사일 수주전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특히 UAE는 지난 2022년 4조 원대 규모의 천궁2를 수입한 경험도 있으니 이미 대한민국 미사일의 우수성은 익히 알고 있는데요. 후발주자로서 국제무대의 실전 검증이 아직 부족한 대한민국이지만 한번 우리 무기체계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단골 고객이 되어버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UAE가 대한민국을 선택할지 앞날이 주목됩니다. 대한민국이 KF-21 보람에 한계를 깨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동부가 최강급 성능을 부정할 수 없는 KF-21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관론자들의 비난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엔진입니다. KF-21의 국산화율은 65%에 달한다고 알려졌지만 정작 관계자들은 이보다 훨씬 높은 8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더의 경우 국산화율만 89%에 육박하는데요. 기체 설계는 물론이고 테스트, 생산 공정까지 대부분의 과정에서 국산화가 이루어졌으며 일부 외산 부품의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효율놀이에 외산 부품을 도입했을 뿐 장기적으로 양산 단계에서 대부분의 공정을 국산화할 수 있는 상태라는 뜻인데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엔진 단 한 부분에서만큼 여전히 국산화율 39% 수준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전투기 엔진은 국가기밀 중에서도 최중요사안으로 취급될 만큼 타국과의 공유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전투기 엔진을 자체 개발하기 위해선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부터 수백, 수천 번은 실패하며 한 단계씩 개발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전투기 자체를 개발하는 것보다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완전한 독자 전투기를 설계하고 또 개발할 수 있는 세계 8번째 나라인 대한민국조차 제트 엔진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미 제트 엔진 독자 개발에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한민국은 이미 무인기용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과 1만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의 개발을 성공한 상태입니다. 5,500파운드급 엔진은 KUSLW 스텔스 무인편대기, 1만파운드급은 통칭 가오리로 알려진 KUSFC 스텔스 정찰기에 탑재될 예정이죠. 즉 KF-21 전투기를 기동할 수 있는 15,000파운드급
고가급 터보팬 엔진까지 약 5,000파운드만 남은 셈인데요. 여기에 터보제트에서 연료를 다시 한번 태워 추력을 늘리는 애프터버너까지 탑재되면 엔진의 최대 출력을 21,000파운드까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정확히 현재 KF21에 탑재된 G의 F414 엔진과 동급의 출력을 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출력보다 온도입니다. 15,000파운드급 엔진의 터빈 입구는 우리가 자체 개발에 성공한 10,000파운드급 엔진보다 약 200도 이상 더 높은 온도를 견뎌야만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100도의 내열성을 올리는 데만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그만큼 이 내열성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10년 대계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2026년까지 특수합금 인코넬 718에 제조기술을 국산화하는 연구사업에 돌입했습니다. 무려 1500도 이상의 초고온을 견딜 수 있는 인코넬 718은 항공엔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특수합금의 한 종류인데요. 여기에 더해 2023년부터 국가 차원의 엔진 개발 규격과 기본구 성설계에 돌입하며 2024년에서 2029년 코어 엔진의 시험 개발 이후 이를 이용해 본격적인 터보팬 엔진 실기체를 2037년까지 제작하여 인증시험까지 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들이 20년 걸릴 일을 고작 15년 만에 이뤄보겠다는 장대한 계획인데요. 이게 가능해진다면 KF21 블록2, 블록3부터는 국산화율 100%도 더 이상 꿈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국산 무장과 국산 엔진을 탑재한 대한민국 독자 기술의 첫 전투기가 완성되는 셈인데요. 물론 이를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그보다 되는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찬란할 대한민국 전투기 KF21 보람의 비상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밀리터리 단신속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